잊었어도 넌 단지 내게 친한 사람이라도 Tonight is just one night 너를 잊기 전처럼 널 다시 갖고 싶은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미련스러운 건지 할 수가 없니 Tonight is just one night 널 잃기 전처럼 한 번만 내 맘을 들어줘 Every day, every night I am missing you 네, 플랜투스카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아, 네. 플랜투스카의 정규 9집 앨범 컨티니엄 발매 기념 컴백 쇼케이스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MC 딩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플라이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들 오랜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팬 여러분에게는 정말 뜻깊은 날이기도 하고요. 아마 두 분에게도 뜻깊은 날이신데 자, 우리 팬 여러분에게 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씩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소리 굵은 브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보네요. 네, 환희입니다. 예. 네, 아, 그렇죠. 이게 쇼케이스인지 팬미팅인지 모르겠네요. 네. 네. 자, 우리 두 분 의자에 앉아서 좀 얘기 좀 네, 나눠볼까요? 예. 네. 물 한 모금 마시고. 네. 아. 아니, 네. 물 마실 거예요, 물. 아, 진정한, 네. 잠깐만, 여러분. 브라이언 씨 물 마십니다! 와. 아, 이게 그 유명한 브라이언 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플레이 투 더 스카이 만나는 거 반가우시죠? 행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두 분을 보니까 반가운데, 자, 오늘 이 쇼케이스가 다음 뮤직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은 어떠세요? 네. 소감 좀 물어볼까요? 우선 저희는 이제 오늘이 Fly to the Sky로 5년 만에 같이 함께하는 무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도 좋고, 솔직히 이렇게 브라이언과 하니의 팬보다 Fly to the Sky 팬분들이 같이 함께 오셔서 저는 너무 이 자리가 너무 뜻깊고, 그리고 또 긴장도 많이 하지만 너무 기뻐요 지금.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아, 네. 하니 씨. 네. 저희 둘하고 우리 Fly to the Sky 팬들하고 있는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저 한 번만 솔직히 비춰주시면 안 돼요. 네, 아 맞아요. 오늘 보여서. 네. 얼굴을 봐야죠. 얼굴을 야. 네. 야. 네. 오늘 뭐 이쪽은 뭐 풀 메이크업 장난 아니네요 오늘. 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쇼케이스를 갔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살짝 비춰보니까 우리 교복 입은 학생도 있어요. 중학생인가요? 아 오늘 코스프레 하신 거예요? 네. 그냥 옆에 놀이동산 갔다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학생이에요? 네? 고등학생. 예. 아 나 좀 잘못 들어서 초등학생 이렇게 듣고. 아 네. 고등학생. 고등학생인데 오늘 또 고등학생이면은 네. 저희 팬이 되신 지 얼마 안 된 거 같아요. 왜냐면 Fly to Sky 그 옛날 팬이었으면 그쵸. 그때. 그럼 우리가 한번 물어봐도 되잖아요. 우리 조카랑 동갑일 텐데. 고등학생이면 저희 네. 플라이트 스카이를 몇 살 때부터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와, 어떤 노래 때문에 저희를 좋아하게 됐어요? 죄송해요. 네. 그럼 저희 노래 중에 어떤 노래 때문에 저희를 좋아하게 됐어요? 데이 바이 데이? 데이 바이 데이! 이야! 데이 바이 데이. 이야! 참 지금 고등학생이고 99년도에 그 데바이데이를 좋아했으면은 우리 조카가 지금 데바이데이 다섯 살짜리. 네, 아, 네 조카는 삼촌 좋아해요? 네, 아 삼촌을 아직 잘 몰라요. 네, 네 여러분 지금 다음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이 8시 11분이고요. 네 생중계 맞죠? 네, 자 이번 9집 앨범 제목이 Continuum입니다. 네, 브라이언 씨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한번 Continuum 발음하시죠? Fly to the skies Continuum.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제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네, 쉽게 말하자면 Continuum이란 말은 연속체. 네, 저희가 이제는 잠시는 쉬었지만 계속 이루어진다, 계속 간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번 너를 컨티뉴 앨범이 네.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만 알려드리려고. 네, 네 환희 씨 맞아요? 네, 어떤 네, 의미가 환희 씨에게는? 뜻풀이를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네.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브라이언이. 네, 맞아요. 좀 계속된다라는 느낌이죠. 이제 네. 옛날부터 우리 멈추지 않고 계속됐고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 네. 그래서 아니 영어 발음은 브라이언 씨가 너무 좋은데 뜻은 환희 씨가 이게 더 신비롭네요. 네, 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9집 앨범 타이틀곡 다 들어봤죠? 좋죠? 네. 저도 들어봤는데 드디어 남자를 위한 남자의 마음을 아는 발라드가 나왔습니다. 네. 그 제가 살짝 기사를 봤는데 밑에 댓글 중에 하나가 진짜가 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귀가 호강을 했다. 네, 그리고 우주 최강 손오공과 베지타가 퓨전을 냈다.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손오공과 그 베지타가 퓨전이라고 해서 하나가 됐잖아요. 예, 맞아요. 이게 정말 우주 최강이거든요. 아,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아마 그 중학생이 달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어떠세요 두 분에게는 이번 타이틀곡이? 네. 우선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너를 난 노래고요. 우리랑 굉장히 친한 작곡가 형님인데 네. 이상인 씨가 작곡 작사 직접 해주셨고 이번 노래는 어떻게 보면은 Fly to the Sky와 제일 잘 맞는 그런 장르 색깔 느낌이기 때문에 환희랑 저랑 솔직히 타이틀곡을 정할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 네. 타이틀곡 얘기는 네. 잠시 뒤에 듣기라고요.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깜짝 놀랐는데 순간 오케이 하니까 글로벌한데요. 네. 그렇다면 너를 그 뮤직비디오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뮤직비디오.
너를 뮤직비디오 스토리는 환희 씨가 좀 더 알고 저보다 더 많이 고생했거든요. 아, 네. 네. 여자한테 맞고 나한테도 맞고. 뭐, 진짜 맞았어요, 변호사한테.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 나중에 에피소드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환희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었어요, 솔직히. 아... 환희가 저한테 맞는 건 아니었는데 저 때문에 살짝 피 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건 이따가 뮤직비디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지금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뮤직비디오 소개 좀 해주시죠, 환희 씨. 네. 네, 일단 뮤직비디오는 브라이언하고 저하고 여자 한 명이 나와요. 네, 브라이언하고 저하고 친구 사이예요. 네, 친구 사이고 브라이언의 여자를 제가 짝사랑해 온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 있는 김에 여자를 뺏어서 제가 같이 사는 좀 나쁜 놈으로 나와요. 네, 뭐 내용을 너 그렇게 왜, 말하면 내용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 아. 네. 네. 내용을 알고 싶었던 거 아니었어요? 뭐를 알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뮤직비디오 요즘 나를 뮤직비디오 네. 소개를 좀 해달라고. 아, 네. 아. 네. 네, 여러분 이미 낮에 공개됐으니까 봤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플라이 투 스카이 멤버들과 함께 이 큰 네. 화면에서 같이 봅시다. 네. 아, 같이 진행을 이 자리에서 본인의 연기를. 아, 저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자...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모든 걸 주고도 한없이 모자랄 만큼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런 너를 보내야 하는 오늘이 태어나 처음 두려워 할 거라 믿었나 봐 그럼 너를 잃고 난 혼자서 어떻게 아무것도 해낼 자신이 없어 나의 사랑이 아직 어려서 변할게
오랜만에 보니 반갑네. 잘 지냈어? 어, 잘 지냈어. 딸 대신 준을 돌봐줘서 고맙다, 신부야. 이제 모든 게 원래로 돌아갈 거야. 감상하셨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뭐 저는 순간 극장에 온 줄 알았어요. 다들 뭐 이게 숨도 안 쉬고 순간적으로 팝콘 좀 사오자 이런 생각 들었는데. 네, 네 아니 두 분은 쑥스러움 같은 거 없이 막 서로 막 얘기 나누시면서 네 어떠셨어요, 환희 씨 보시면서? 그냥 네 뭐 만족스러워하시는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네. 좀 많이 봤어요 저거 둘이 뭐. 네. 저희는 이제는 편집하면서 OK를 해야 되니까 이 장면 바꿔주세요. 음악 여기 좀 교체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저희는요 완성된 뮤직비디오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이미. 예. 근데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 마지막에 비 오는 장면에서 네. 5월달이었는데도 엄청 추워가지고 계속 물을 맞다가 손도 얼고 그런 상황에서 네. 브라이언이 제 발을 밟더 아니 손을 밟더라고요. 브라이언 씨가 손 이게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 촬영하다 보면 네. 그런 실수들도 네.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환희를 던지는 장면 있죠. 네. 거기서 제가 이렇게 멱살 잡고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환희가 이렇게 아픈 연기를 하면서 손이 옆에 있는 거 못 봤어요. 네. 그 손을 제가 밟았단 말이에요. 아. 이 근육 덩어리가 네. 그걸 밟았다고 생각해봐요. 야. 근데 제가 너무 미안한데도 계속 촬영 컷하면은 야 괜찮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근데 여기 피가 살짝 나더라고요. 오. 네. 긁혀가지고. 네. 역시 네. 싸움의 끝판왕은 밟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자, 아무튼 네. 정말 고생 많이 한 두 분이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고생을 많이 한 저는 한편에 그 느와르를 본 줄 알았어요. 두 남자 느와르. 네, 결국에는 그 여자분이 이상한 분이시네요. 네. 우선은 여자분은 저를 택했기 때문에 네. 제가 우승했죠. 아, 여자분은 네. 이제 네. 기억상실증이 걸린 상황에서 네. 저를 따라왔던 거고 다시 이제 기억이 돌아와서 네. 브라이언한테 다시 찾아가는 거죠. 네. 그동안에 제가 데리고 가서 먹이고 재우고 사랑하고 싶었지만 네. 그걸 이제 대가를 저는 이제 어떻게 좀 저렇게 안 좋게 죽음으로 예. 네. 해봤고 둘이 행복하게 되는 네, 교통사고 두 번 한 거 보니까 요거 잘 되면 동부아재에서 보험 들어 네 CF 들어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동부아재. 네, 자, 네 농담이에요. 네, 자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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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 타이틀곡 어떤 노래인지 네 아까도 좀 해주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기존의 Fly to Sky의 그 노래들 그 밑바탕은 비슷하고요.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뭐 사비 코드 같은 것들이 좀 가요에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은 그래서 좀 중독성 있는 좀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듣고 싶은 그런 노래고요. 좀 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웅장하게 들어가서 저희 그 마지막에 점점 가면 갈수록 고조되는 그런 느낌을 현하고 잘 매치시켜서 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발라드인 것 같아요. 좀 폭발적인. 여러분 박수를 외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듣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귀를 호강시키신 얘기인가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거 원하시는데 네. 가능할까요? 뭐를 원해요? 아 너를 원해. 아 갑자기 너를 원해. 야. 뭐 다들 뭐 주기 잘 맞는구만. 5년 만에 만나도. 네. 네. 자,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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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이틀곡을 네. 듣고 싶은가 봐요. 괜찮을까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저희가 이번 컨티뉴엄 앨범의 타이틀곡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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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9집 앨범 타이틀곡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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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하시죠. 지고 보이던 순간 넌 까맣게 다
고맙습니다. 네, 아 우리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없이 단 하나도 살 수가 없어. 네, 아 대박이에요. 아 와 그렇게 좋아요? 네, 언더레인 번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감동적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팬들과 함께 이 쇼케이스를 하지만은 앞전에 저희가 기자분들과 함께 쇼케이스 했었거든요. 오늘 그때도 제가 사회를 봤었는데 여러분 이 두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은 오늘 쇼케이스 온 기자분들이 거의 엑소급으로 왔었대요. 네. 그렇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고맙습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2분 만에 네,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네, 경쟁률이 예, 장난 아니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무대 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다음 무대는 어떤 무대인지 네, 소개 좀 해 주세요. 네. 저희 그 전화 이벤트를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아까 뮤직비디오에도 이 전화번호가 살짝 나오는데 네. 해 보셨어요, 다? 네. 속았어요? 설마 우리 진짜 번호 트위터에 올리겠어. 전화를 거시면 거기서 네. 이제 저희 노래가 성공 게시글로 이제 저희 노래가 랜덤으로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화 받는 그런 걸 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노래 중에 한 곡을 불러 드리려고 해요. 예. 네. 아, 그 노래를 네 들려 주실 건데요. 여러분 다 진짜 좀 해보셨어요? 네, 저도 해봤거든요. 네, 저는 브라이언 씨가 봤더라고요. 네. 근데 매번 하실 때마다 랜덤이에요. 아 진짜요? 예. 제가 받을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도 해봤거든요. 네. 브라이언은 이거 이제 테스트 해보려고 브라이언한테 해보라고 했는데 네. 제가 받아서 진짜 속았어요. 아, 첫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회사에서 네. 문자 온 거예요. 네. 그 전화 이벤트 이제는 뭐 오후에 뭐뭐뭐 오픈하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네. 제가 전화 해봤어요. 환희 번호 아닌데 언니 갑자기 그 컬러링이 울리면서 갑자기 네. 환희가 여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환희 아니까 네. 제가 뭐 이거 아니고 전 야 네가 왜 받아? 제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아 네. 아 나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 전화할게요. 존댓말 왜 해 갑자기 존댓말? 아 와. 네. 아이디어가 좋았어 아이디어. 네 아이디어가 정말 좋더라고. 저도 속았어요. 네, 네. 네 저도 전화했었는데 그쵸. 저는 브라이언 씨 봤더라고요. 네. 어떻게였어요? 네, 저 브라이언인데 장난 아니고 저 정말 브라이언이에요. 리시더라고요. 네, 분명히 앞에 대기실에 계시는데. 네, 그래갖고 네. 앞에 대기실. 아,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이 어떻게 네, 돼요? 거기 전화 문구에 전화하지 말아요라는. 전화하지 네. 말아요. 전화하지 말아요. 요거는. 아. 네. 요거 가사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가사예요. 네. 그죠? 네. 한 번씩 뭐 다시 사랑할 거 아니면 절대 전화하지 마. 전화 받지 마. 뭐 이런 느낌의 이런 가사들. 아마 다들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가사인 네. 것 같아요. 예. 저는 전화하지 말아요. 요게 2번 트랙이잖아요. 네. 네. 저는 이 가로 열고 영어 제목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어 제목. 보이스 피싱. 네, 알겠습니다. 아, 야, 전화하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중계를 함께 계시는 현재 시간이 8시 34분을 지나고 있네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 노래 여러분과 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놈의 수 없는 내 마음이 남아
네. 아, 좋죠? 아, 좋다. 좋아.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하지 네. 말아요. 보이스피싱. 농담이고요. 예. 네. 오늘 정말 즐겁네요. 네. 시간 간지 모르겠어요. 네. 네. 아니, 오늘 네. 너무 거짓말. 아니, 네. 너무 재밌게 해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저희보다 더 오래 계셨잖아요, 네. 오늘. 네, 그렇죠. 네. 근데 전화했는데 전화 이상하게 받고.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 제대로 예, 보이스피싱. 네. 보이스피싱. 네. 네. 저희 보이스피싱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 역시 뭐 재간둥이네요. 네. 아유, 귀여워.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알았어요. 네. 자, 우리 브라이언 씨와 환희 씨, 네. 네. 이제 끝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네, 아쉬우시죠? 네. 네. 하지만 오빠들이 왔잖아요. 네,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네. 자, 두 분, 예. 오늘 여러분 감히 쇼케이스 어떠셨어요? 네. 아, 우선 저희 신곡들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뻤고요. 그동안 저희 때문에 많이 기다리셨죠. 네, 저희가 이렇게 고생 시켜서 너무 감사드리네. 네, 제가 이렇게 웃겨요. 네. 네. 저희가 5년 동안 기대게 만들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왜 말해. 웃겨요, 되게. 네. 저 원래 웃긴 사람이에요. 예. 아무튼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또 멋진 앨범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우선은 다 들어보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아요? 네. 사실은 제가 이런 반응 나올 줄 알고 전혀 안 들리거든요. 다 섞여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앨범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의 이렇게 플라이트 스카이로 다시 대박 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환희 씨. 네. 오늘 쇼케이스를 네. 마치면서 네. 예, 어쨌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쇼케이스잖아요. 이제 활동 시작을 할 거고 어떻게 보면 콘서트의 전야제 같은 무대였습니다. 우리가 또 곧 콘서트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콘서트에서 그동안 못 들려드렸던 그런 노래들 전부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쉽더라도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고 활동하면서 좋은 라이브 많이 들려드릴게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여기는 뭐 동호망청객이 오신 것 같으세요. 근데 정말 말끝 언어 그 조사까지도 아쉬움을 네. 시름시름 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브라이언 씨가 어떤 노래 좋아했더니 앞에 있는 세 분이 한 명당 너를 이렇게 분배해서 말씀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팬분들의 센스가 정말 좋으시네요, 다들. 네. 우리 팬들이 최고입니다. 아! 아마 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다음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 그 활동 계획, 또 콘서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이제는 새 앨범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열심히 활동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6월 6일, 7일, 8일 우리 삼성 블루스코어에서 Fly to Sky The Return 콘서트 하니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오시나요? 와우! 네, 저희가 재미난 무대를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활동 많이 해서 그동안 좀 많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콘서트에서도 그렇고 오늘 그리고 우리 딩동 우리 MC 네 무슨 순간 이렇게 얘기 개 이름 같네요. 네, 순간 손을 이렇게 할 뻔했어요. 이렇게? 네.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박수 한 번만. 네. 아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예. 아우 네. 너무 재밌게 잘해 주셨어요. 네. 저는 딩동 아저씨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딩동 아저씨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딩동 아저씨. 네, 고맙습니다. 네, 영어 이름 벨, 한자 이름 초인종, 한글에 딩동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자, 다음 곡은 어떤 노래인지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마지막 네. 곡인데요. 이 곡은 역시 그 타이틀 후보에서 계속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저 귀 터졌어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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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 목소리는 싫으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농담해요. 네.
네, 타이틀 후보였던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께 정말 잊을 수 없는 선물은 바로 이 두 명, 이 Fly to the Sky가 아닌가 생각 들고요. 노력하는 가수, 함께 있으면 행복한 가수 Fly to the Sky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Fly to the Sky의 노래 네 목소리를 정해드리면서 지금까지 다음 뮤직 생중계 시켜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이 자리를 참석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 진행의 MC 딩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5년 만에 돌아온 Fly to the Sky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네, 갈게요. 라면이라고 당근한 거라고 무지하게 떠난 너 우연히 만났어. 찾지는 않아 너의 한마디에 아무렇지 않았던 내 마음이 이상해. 말 없이 소리 없이 멈춰서 난 돌아설걸 그랬나봐. 그날로 또 돌아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